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지적발달장애인협회는 3일 오전 발달장애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행사는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오늘 체험 투표소에서는 특히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투표의 전 과정을 직접 습득하게 하여 체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원에서는 노약자 등 장애인 등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번 투표 체험을 통해 지적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의투표 체험 현장에 와서 같이 경험을 해보니까 낯선 곳에서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느꼈던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하면서 투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것들을 좀 알게 되고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투표 도우미들의 안내를 받아 투표 절차를 꼼꼼하게 체험했는데요. 본인 확인을 거치고 투표용지를 수령 기표까지 선거 절차를 실제와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